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다 녹화를 했었는데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루마니아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 무슨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코마네치? 드라큘라? 독재정치? 뭐 이런 단어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혹시 아직도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귀에 익숙지 않으신가요? 저도 20살 이후에 처음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됐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나라가 어디에 위치한 국가인지, 유럽인 건 맞는지 그런 것조차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직도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루마니아에 대해 알아보고 또 루마니아에 대한 흔한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짚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루마니아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적지 않게 언급되던 루마니아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정리하고, 더불어 유럽 국가 중 하나인 루마니아를 대표로 유럽과 한국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마니아, 동남아인가? 루마니아, 동유럽 국가이고요. 유럽 땅덩어리를 이렇게 크게 봤었을 때 남동부에 위치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헝가리, 불가리아, 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루마니아 국경과 근접해 있는 그런 이웃 국가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어가 아니라 루마니아어라는 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독일어, 헝가리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실상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을 합니다. 특히 위쪽 지방, 트랜실바니아 지방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작년 겨울에 여행을 했었던 오라데아라는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 실제적으로 그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헝가리어와 루마니아어 모두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유럽연합 국가이지만 유로존은 아니기 때문에 유로를 쓰지 않고 레우, 레이라는 화폐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루마니아 면적, 생각보다 넓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 두 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 공산국가 아닌가? 현재는 아닙니다. 물론 1940년대 때부터 그 당시 소련의 영향으로 인민공화국이었어요. 그리고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인물일 텐데요. 이 정치인 아래 통치가 되었을 때에도 사회주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공산주의 국가가 맞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1980년대 후반 때부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1989년에 그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라는 인물이 국민들에게 총살을 당했고, 본격적으로 1989년, 1990년 그 사이 때부터 민주화가 시작되어서 현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1990년도, 그러니까 1989년도로부터 그 바로 다음 해인 1990년도 때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수교 관계를 이루기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2022년이니까 한 30년 조금 넘는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신기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88올림픽 할때이 나라 국민 사람들은 막그 시대만 해도 줄 서서 장 보고 똑같이 공급받고 강제 노역으로 인민공주. 세 번째, 못 사는 나라 아닌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순 없죠. 뭐 엄청 잘 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데, 제가 초기에 루마니아 친구들 사귈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서유럽 국가에 이제 친구들이 가면 뭐 출신을 밝혔을 때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하면 그렇게 무시를 당했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팩트는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루마니아가 경제 성장률이 7%
가 나왔고 최근 5년 동안의 경쟁 성장률을 봐도 평균 5%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에 속하고 있고 또 EU 연합국 내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뭐 뒤집어 말하면 이미 성장할 거 다 성장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뭐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유럽의 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루마니아가 아직 뭐 관광 분야로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직항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공산 국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 집시 제일 많은 나라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 집시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정의되어 있다시피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을 하는 방랑자를 아주 낮추어서 부르는 단어예요. 이게 오래 전부터 그 상대를 좀 비하하는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단어로 쓰여져 왔기 때문에 집시라는 단어보다는 롬, 복수로 말하자면 롬스라는 단어로 일컬러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니까 루마니아의 로민들이 제일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집트, 미국, 브라질, 스페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루마니아였어요. 우선 이 로민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 또 이해도 돼요. 저도 프랑스 파리에 갔었을 때 막 강매하거나 팔찌 같은 거 강매하거나 소매치기 하거나 약간 좀 시비를 걸거나 이런 사람들,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그들이 로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안타까운 고정관념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제 경험과 루마니아 실상을 비교해보자면 루마니아는 그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서 3년 살면서 뭐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조금 기분 나빴던 게 있다면 칭칭퉁 소리 들은 거? 그거 말고는 따로 없었어요. 그치만 그런 모든 로민들이 다 그렇게 위협적이고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냥 그들만의 아주 오래된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뭔가 우리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지만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그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루마니아 여행하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 그런 로민들 때문에 루마니아 여행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다? 뭐 그런 인식?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치안이 안 좋아 보여서 여행 가기가 두렵다. 이것도 좀 앞에 주제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처럼 식당, 카페, 뭐 아무데서나 핸드폰 놓고, 가방 놓고, 지갑 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소매치기가 엄청 잦다, 강매를 많이 한다, 막 해코지를 한다 이런 경우 저도 안 겪었고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이제 최소한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예외는 없어요. 어느 국가나 그렇듯 밤에 혼자 돌아다니거나 뭐 어두운 길목을 혼자 여행하거나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여섯 번째, 인구가 적지 않나? 유동 인구수가 얼만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에우로스탓이라고 해가지고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확인했을 때 2022년 1월 초 기준으로 루마니아 인구수는 1,90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럽이니까 한국인들이 꽤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수도 부카레스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교민분들은 300명 내외예요.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없고 팬데믹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제 더불어
한국이랑 유럽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는지 같이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반찬 물 공짜 여부예요. 우리 한국에서 식당에 가면 흔히 물이나 밑반찬은 무료죠? 근데 여기는 뭐 사이드 디쉬부터 물까지 다 결제해야 됩니다. 밑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뭐 사이드 디쉬로 먹는, 곁들여 먹는 그런 감자튀김이나 샐러드 이런 것까지 다 주문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두 번째로 분리수거 생활화입니다. 우리나라 분리수거 너무 잘 되어 있죠. 시민의식도 투철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버리고 재활용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아직 루마니아는 분리수거의 어떤 보편화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화가 안 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를 아직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공공장소, 뭐 공원 같은 곳에 가도 예전에는 쓰레기통 이렇게 하나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좀 플라스틱, 병 이런 걸 나눠서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배수시설. 우리는 배수시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샤워할 때 물이 뭐 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배수시설이 잘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그 욕조 위에 샤워 커튼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번째, 정수기 사용의 보편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수 주전자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뭐 보통 국 끓일 때, 수프 끓일 때 그런 정수물을 사용하고 직접 음수하는 경우에는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 24시간 영업의 개념. 24시간 영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식당, 카페, 되게 다양한데 여기는 24시간 영업하는 경우가 거의 작은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그러니까 주유소에 딸린 그 가게들이 편의점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좀 여러분들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